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2차 준비를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올해 2차 시험은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많이 이제 질문상으로 문제를 구성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년도부터는 상대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막바지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합격을 할수 있게끔 또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또 합격을 할수 있게끔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하셔서 그 합격이라는 영광을 저와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이제 행정관리하고 기술관리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 시간 행정관리 시간이고요. 크게 공동주택 관리 개관 해서 그 1장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실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보시고 그리고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 실무는 행정 실무하고 이렇게 이제 기술 실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행정 실무는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합니다. 첫 번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도구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관리와 관련된 관리 기초, 뭐 관리 개관.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리 주체, 또 관리 방법. 또 관리 대상인 주택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학습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강론 들어가서 첫 번째 입주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또 관리 규약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검토가 되죠. 자, 그다음에 관리 사무소 사무 관리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관리 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이나 또 노무 관리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외 업무. 행위허가 관련된 대외 업무. 그 다음에 이제 관리부가 관련된 관리비, 회계, 회계 관리. 이렇게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행정 실무 영역이고요. 기술 실무는 이제 여러분들 뭐 건축물이나 설비, 시설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화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이 바로 기술 실무죠. 우선 기술 실무에서도 그첫 번째 어떻게 기능이 떨어지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능을 회복할 것인지 이런 이제 총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건축물 또 시설물 관리 자 이렇게 표현하죠. 시설물 관리.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물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나 제도, 이걸 우리는 이제 하자보수라든지 장기수선 계획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와 수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건축 설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죠. 이 건축 설비는 여러분들이 1차 과목 시설개론에서 학습하셨던 내용들의 그 건축 설비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환경. 그리고 안전관리. 이렇게 이제 실무가 구성되어 있고요. 문항수 출제 비중은 이제 보시는 그 편제에서 약간 이게 기술 실무 쪽이 조금 많습니다. 뭐 55%. 뭐45%이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이 기술 실무 영역에서 특히 이제 이 건축 설비에서 차지하는 문항수가 꽤 나오죠. 보통 이제 전체 문항수 대비해서 건축 설비에서 보통 한 18문제 정도 가까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고민을 해보죠. 그다음에 이 행정 실무에서도 이 관리 기초 또이 사무관리 이러한 영역에서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 검토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 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개관에서 관리 기초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합니다. 관리 기초, 관리 개관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관리 개관. 여기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다뤄지는 부분이 주택입니다. 주택. 무엇을 관리해요? 주택을 관리하죠. 무엇을. 두 번째로 다루는 부분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 방법입니다. 관리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관리할 것이냐, 관리의 주체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테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관리 개관이죠. 자, 우선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에 대한 정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요. 주택법에 주택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주택법이니까 주택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종류를 나열합니다. 또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도 그 정의와 종류를 나열하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여러분들 이제 주택관리사 모법이죠.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이 주택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택에 대한 요 종류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 지난해에도 출제가 됐지만 한 문제 정도 구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재를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방법 관련해서 초기에 관리하는 것을 우리 이제 사업주체 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법규 공부하셨겠지만 집을 지어서 일반에게 분양한 뭐 LH라든지 아니면 일반 우리 이제 건설업자라는 이런 부분을 이제 사업주체라고 하는데, 이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걸 이제 사업주체 관리라고 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거, 이거 자치관리라고 그래요. 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거, 이게 이제 위탁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관리별 특징을 알아보는 부분이 이제 관리 방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를 하는 자가 있죠. 누가? 그 자를 우리 이제 관리 주체라고 하고요. 요 관리 주체가 실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이 관리사무소장과의 관계.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관리사무소장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관리사를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500세 미만은 보호를 사회 가름해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또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신고나 또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배상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 주택관리사의 이 자격 제도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주택관리사의 행정처분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관리 개관 쪽에서 다뤄지는 부분이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 4페이지 보시면 주택 해놓고 건축법령상 주택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법령상 주택을 먼저 보시면 법령상 주택이 돼 있고, 주택은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외형적으로 구분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그 단독주택의 종류는 다시 또 네 가지로 얘기하죠.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요. 공동주택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죠? 아파트, 그죠? 아파트.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기숙사. 자, 이렇게 일단은 이제 네 가지씩 구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법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층짜리냐 또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층과 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이긴 하지만요. 예, 단독주택이나 공간 예, 이러한 부분들, 기숙사 이런 것들은 이제 외관상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층과 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 우선 이제 다중주택 보면 3계층 주택으로 쓰는 것을 3계층 이하라고 하고 면적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 330제곱미터 이하를 우리는 이제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4페이지에 보시면 다중주택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은 어때요? 요건 같고, 그렇죠? 이게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에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름 비슷하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인데 공동주택엔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다르냐면 요 면적,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는 660제곱미터로 다가구주택하고 같아요. 근데 요거는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계층 이하입니다. 요게 다르죠, 요게. 자,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은 요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계층 이하 요건 같은데 면적이 달라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연립주택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아파트는 요 지금 다 이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5계층 이상 이렇게 합니다. 이상. 그러면 면적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다중주택,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3계층 330에서 쭉 예,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건축법령상의 주택, 그러니까 테마 하나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택법령상의 주택을 보실 텐데 주택법령상 주택은 우선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주택이 뭐냐? 주택법에서 주택 하는데 주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정의를 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주택이란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와 있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건축물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의 전부란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건축물 하나가 있다. 전부와 그 부속 토지, 밑에 토지가 있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건축물의 일부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다 내 게 아니죠. 구분 소유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하고 대지권이라고 하는 그 부속 토지. 자, 이렇게 건축물의 전부와 그 부속 토지, 일부와 그 부속 토지. 그래서 이거는 단독 주택. 그리고 이거는 공동 주택. 그래서 주택법에서 이미 주택은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정의를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그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주택의 종류 분류를 얘기하는데 이 분류 형태를 보시면 첫 번째 이런 주택과 관련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주택의 단독주택은 좀 전에 보셨던 건축법령상의 단독주택인 단다다공 중에서 단다다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건축법에서 공간은 단독주택이지만 주택법에서 공간은 단독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실무라고 하는 건 주택 공동주택 관리 실무라고 하는 건 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령에 의하면 단독주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축법과 또이 주택법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눈여겨 보셔야 돼요. 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이 뭐냐 그러면 아연, 다, 기호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이제 준주택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령에서 이야기하느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주택 보셨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준주택 있습니다. 준주택은 주택 외 건축물이에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전불부 및그 부속 토지 형태로 주택은 이루어지는데 이 준주택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데 사람이 사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중 생활시설. 생활시설. 네, 그 다음에 기숙사.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 준주택의 종류는 다생, 기노, 오 이렇게 다생기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준주택에서의 기숙사는 건축법에선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에선 준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택과 준주택 보셨고요. 이것 이외에도 이제 5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민주택부터 용어가 쭉 되어 있는데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국민주택 있어요.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뭐냐면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죠. 자,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허그, 주택도시기금이죠. HUG. 허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는 주택, 또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거. 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그래서 법령이 달라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이렇게 이제 법령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말 그대로 토지는 임대했는데 나머지는 분양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토지는 임대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체 그냥 갖는 거죠. 나머지 부분을 소유자가 분양받는 형태를 우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사업주체 있어요. 사업주체. 예, 아까 잠깐 우리 사업주체 관리하면서 사업주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사업주체.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에 의해 그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항목이자 해놓고 국가 지자체 LH라고 하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 주택 건설 사업자 일반 건설 회사 얘기하는 거죠. 대지 조성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주택조합이요. 주택조합은 이제 여러분들 법규에서 일부 이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시기 때문에 용어는 이제 가볍게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인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면 주택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주택단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몇 단지 사세요? 혹은 뭐 몇 단지 근무하세요? 관리사무소장 몇 단지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무슨 마을 몇 단지입니다. 이렇게 단지라는 표현이에요. 단지. 이 표현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단지. 주택단지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공동주택을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지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세대 이상입니다. 법규에서 이제 학습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30세대 이상 집단적으로 집을 지을 때 1000세대를 지을 수도 있고 뭐 500세대를 지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주택을 지을 때 공동주택만 딸랑 지어놓으면 기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상가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경비실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관리사무소도 만들어야 되고 어린 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경로당도 있어야 되고 뭐 집회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경비실은 뭐 가령 이제 부대시설, 뭐 상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복리시설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주택을 지을 때 이렇게 공동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부대 복리시설을 어떻게 그렇죠 함께 짓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주택 단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주택 단지. 자, 6페이지요. 11번 보시면 주택 단지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조성하는 데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걸 이제 하나의 관리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주택 단지 하나가 관리 대상이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서 이 옆에 철도가 있다. 철도가 있을 수 있죠. 철도 있는데 여기도 조그만 게 있다. 그럼 이거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 구분점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걸로 구획돼 있으면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보니까 그러면 그 이제 구획하는 거 이렇게 철도처럼 구획하는 게 뭐가 있느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20m 이상의 일반 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는 거죠. 철고자 28. 예, 철고자 28.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부대시설이 있어요. 부대시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1. 이게 뭐냐면 일반인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로, 경비실,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은 일반인이 그렇죠?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복리시설은 특특. 특정인이 특별한 목적으로 상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뭐 이런 이제 특정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로 이제 복리시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로당 특정인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 어린 놀이터 특정인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이제 복리시설로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4번 기반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이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공구라고 있어요. 예, 이 공구 이야기도 잘 나옵니다. 공구. 우리가 이제 공구, 예,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공구는 아마 뭐 지하철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뭐 1공구, 2공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을 몇 세대를 받았냐면 3,000세대를 받았어요. 왜?
거기 뭐 개발이 되고 하니까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 3천 세대를 지으려고 딱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거기 신도시 계획이 있었는데 혹은 뭐 공장이 큰 공장이 이전할 계획이 있었는데 뭐 노조 반대로 못 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3천 세대가 분양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다 지으면 이제 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착공하고 그리고 다 짓고 나서 이렇게 사용 검사를 받게끔 하는, 그러니까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구분. 다시 표현하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착공 신고나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존. 뭐 예를 들면 먼저 1500세대하고 뭐 나중에 1500세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곳을 공구라고 합니다. 공구.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3000세대 하나짜리였죠. 그죠? 하나짜리를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한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렇게 구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이제 눈에 보이게끔 해야 되니까 7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단지 안에 도로나 또 지상 주차장, 또 녹지 뭐 이런 거 또 구분을 합니다. 요 최소 단위는 다 3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정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 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의 주택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 분명히 101동 뭐 1501호예요. 근데 사는 거는 A도 살고 B도 살고 이렇게 구분. 그럼 구분해서 하려면 별도의 출입문도 있어야 되고 주방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욕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그래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공유 경제 뭐 이런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올해 개정이 됐고요. 아주 중요한 형태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예전에는 그냥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처음부터 아예 101동 뭐 요 라인은 다 이렇게 구분형으로 짓는다. 이렇게 이제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냥 이게 없던 것을 1501호를 나눠서 쓸 수 있게끔 이제 우리는 이거를 행위허가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행위허가 등. 그래서 이 행위허가 관련해서도 이걸 구분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요건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어떤 정책적인 시사성도 있고요. 또 최근에 어떤 공유경제나 이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는 부분이니까 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경우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또 행여가에 있어서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요건을 정확히 하는 것, 네,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7페이지 보시면 자 18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하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A나 B가 서로 여기에 구분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에요. 1501호 소유자가 구분 소유권을 하나로 갖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거기 1호에 보시면 박스 안에 보시면 법제 2조 제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자 이런 표현 하고 있는데 그 양가로 1번 보시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자 보시면 욕실, 부엌, 현관이 있다. 이건 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 답은 보시면 세대수가 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고 라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거전용 면적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면적과 세대가 전체 면적과 세대가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그게 뭐야?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행위허가등과 관련된 부분 보시면 공동 양가로 위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일 것 그리고 욕실, 부엌, 출입문이 있어야 된다. 뭐 여기까지 알 수 있죠. 답은 보시면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동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이 다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그리고 해당 동세대수의 10분의 1. 자, 이렇게. 그래서 전체 세대수는 3분의 1, 해당 동세대수는 10분의 1 이하여야 된다. 예전에는 그냥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였는데 지금은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는 3분의 1이 맞는데 이 부분이 추가된 거죠. 이 부분이 해당동 세대수의 10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이 예를 들면 100세대짜리다. 그러면 10세대 이상은 늘릴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당동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동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거, 이 점을 좀 기억을 해둡니다. 전체 세대수의 바뀌어 있네요.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해당동 세대수의 3분의 1입니다. 이 내용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가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예, 보시면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300세대 미만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거기 이제 원룸형 주택하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되어 있는데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원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고 또 욕실, 부엌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또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니은번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니은번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 건축 제한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나 또 두 번째 보시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2A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근데 내용이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렇게 정리해서 머리글자로 암기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밖의 주택 한 세대와 원룸형 주택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원룸이 쭉 있는데 한 주택 하나는 이렇게 그 밖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도시형 생활주택 2A 주택과 원룸형 주택도 일정 경우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건 가능하다. 그래서 도구 단원은 안 되고 돈 1원
도, 이원. 예, 이원. 일원도 이원도 되고 돈 얘긴 되고 도구 단어는 안 되고 이렇게 머리 글자로 정리하신 후에 그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자 그다음에 20번 보시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을 말하죠. 그다음에 건강 친환경 주택은 실내 공기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 친환경 주택은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 친환경 주택을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이란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뿐만 아니라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구조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명 주택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대 구분형 공동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수명 주택이라는 제도를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구조 변경이 용이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조 변경 용이하게. 그죠? 그래서 이 장수명 주택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둡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보충학습 해소. 장수명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인증 제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렇게 구조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는 패턴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일반 등급.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 등급 중에 네 가지 등급 중에 1000세대 이상이다 하게 되면 일반 등급 이상을 무조건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3번에 나오죠? 자,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7번 보시면 일정 기준 이상 등급을 받으면 이런 이제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이 완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수 등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면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가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장수명 주택까지 보셨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이제 그 대수선하는 형태도 있지만 증축하는 형태가 있죠. 증축하는 형태의 리모델링.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 물론 이제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0%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늘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 이렇게 나오고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지역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번에 하게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순차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미리 이제 세워놓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계획을 말하고요. 요거는 이제 대도시 시장이 수립을 합니다. 요건 이제 리모델링 편에서 또 자세히 한번 더 보시도록 하고요. 자, 입주자라고 하는 자는 26번이요. 공급 받은 자, 또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자, 그다음에 사용자라고 하는 거는 전세입자 등 그러니까 입주자가 아닌 이 자들을 이제 사용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부를 때는 우리는 이제 입주자 등 이렇게 부르죠. 입주자 등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사용자 입주자 그러면 이건 소유자 등자가 붙어 있으면 사용자가 같은 개념으로 포함돼서 이 전세입자나 이런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입주자와 입주자 등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8페이지 관리 주체 나와 있는데 이 관리 주체는 이쪽에서 이제 검토를 하시겠지만 어떤 관리 방법이냐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이제 관리 방법, 관리 주체 여기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 법령상의 종류를 이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에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우선 10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이란 해놓고 이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잡아야 되니까. 거기 가번에 있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그 공동주택을 아연다까지만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연다. 예, 아연다. 자,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저는 앞으로 동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을 지었다. 그게 뭐예요? 주상. 예, 우리가 이제 주상복합, 주상복합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법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동일 건축물로, 그래서 동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부대 복리시설, 부대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을 우리는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여기에는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채용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의무 관리 대상의 범위로, 이 범위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150세대 이상이라고 해도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집중식이거나 지역 난방이거나 또 여기 동 주상복합이죠. 이 주택과 주택 건축물 동일 건축물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제 의무 관리 대상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 단지를 이제 공동주택 단지라고 표현하고요. 자, 4번 보시면 혼합 주택 단지. 혼합은 분양하고 임대가 혼합되어 있다 그 소리니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입주자는 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입주자라고 하고, 사용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해이자인데 거주하는 자, 뭐 임차하는 자, 전세입자 이런 자를 얘기를 하죠. 둘을 합쳐서 입주자, 사용자 합쳐서 입자 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입자 대표회의, 관리규약, 뭐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이쪽 관리 방법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에서 이제 용어 지정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개관과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이제 건축법이나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 주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위주로 이제 살펴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 주택을 관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렇죠. 관리 방법.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관리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